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고객분께서 좀 이렇게 탁 트인 조망에 좀 세컨하우스로 좀 여유롭게 좀 지내고 싶은 집을 좀 의뢰를 해 주셔가지고 그걸 찾는 와중에 답사를 하는 와중에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매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즉흥적으로 영상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 역시 답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답사를 와봐야 좀 더 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황토 주택이고요. 일부는 조금 임대도 조금 주시고 계시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촬영할 게 많은데 내부 전체는 저희가 촬영을 지금 할 수는 없고 손님도 좀 계시고 하셔가지고 내부 일부 하고요. 외관 이렇게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일단 진입로 먼저 좀 확인을 시켜 드릴 건데 본 매물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정상의 막집에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못 올라올 정도는 아니고요. 도로 폭이 뭐 이렇게 막 넓지는 않지만 못 올라올 정도는 충분히 경사가 막 심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주택은 드문드문 있습니다. 드문드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로 폭 요 지금 본 매물까지 오는 도로 폭 자체는 예, 뭐 한 5-6m 정도는 돼요. 되고 요 뒤에 야산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계단도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사장님이 구들방이 있기 때문에 장작을 여기에다 좀 이렇게 많이 비치를 저장을 좀 해놓은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본 매물은 지금 보시면 도로 이렇게 보시면 공사한 흔적이 좀 있는데 마을 지하수가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마을 상수도죠. 마을 상수도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별도 지하수도 구비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문 양쪽에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고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 집이 진돗개 집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특이한 점은 막집인데 저는 주차가 좀 불편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들어오니까 이렇게 3대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 별도로 뽑아 놓으셨고 여기도 보시면 온나무네요. 예, 온나무들도 이렇게 있고 뭐 화분들도 예, 이렇게 좀 해 놓으셨고요. 이쪽에 아무래도 정화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 모터가 여기 있고요. 예, 정화조 이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장님이 머물고 계시는 본체라고 해야 될까요? 본체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2층에는 또 확장된 부분, 예, 놀이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 주택 이제 두 동 황토방으로 돼 있는 구들방이 지금 좀 임대로 가능한, 예, 그러니까 거주와 수익을 같이 이렇게 좀 얼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3대가 같이 좀 대가족이 세컨하우스로 쓰는 목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좀 특이한 부분은 선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바베큐장으로 쓰셔도 되고 뭐 티테이블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여기에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내려다 보이는 아무래도 최정상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공간 좀 예쁘게 꾸미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마당을 이렇게 벽돌과 뭐 현무암, 네, 디딤석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잔디 관리 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손 관리도 전혀 없고 좀 편하게 해 놓으셨어요. 뭐 보시면 흔들 의자도 있고요. 이쪽 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사진 포토존 같아요. 포토존, 네, 포토존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여기서 또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도 굉장히 좋고요. 훌륭합니다. 네, 아신 역세권에 이런 위치가 참 사실 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입지 자체가 네,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지금 텃밭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쪽에 계단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 밑에 바로 텃밭을 이렇게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항공 촬영을 보셨을 거예요. 이 밑에도 이렇게 예, 꽤 넓은 면적의 예, 텃밭을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예, 전체 토지의 면적이 200평이 넘기 때문에 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좋네요. 전원생활이라고 말하기 딱 어울릴 정도로 다방면에 뭐 실거주로 하시든 세컨하우스로 쓰시든 뭐 임대로 수익을
거두시든 여러 가지 목적을 좀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를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내부 전체는 지금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우선은 사장님 계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채 중에 지금 한 채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 내부하고 또 주택의 뒷부분에 황토방, 찜질방 있는 부분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측 부분에 지금 현재 지금 공실로 비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에 임대가 현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대하실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밑에 여기 지금 제가 열어보진 않을 건데 구들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예, 당연히 보일러도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외 테이블 이렇게 돼 있고 일단 황토 벽돌로 마감된 부분이라 냄새가 굉장히 좋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거실 겸 원룸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원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장 다 원목 마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 도배지도 다 한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예, 기본적인 집기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화장실이죠. 욕실. 자, 욕실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방도 이렇게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지금 바로 정면에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황토방은 아니고요. 경량 철골조로 지어진 이제 주택인데 지금 현재는 사장님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내부를 보니까 뭐 임대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일러도 다 들어오고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집기라든가 이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침대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장님이 그냥 겸사겸사 쓰고 계시는 것 같고 깔끔하게 치우고 들어오시면 이 부분은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시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지금 뭐 창고 좀 그렇죠. 뭐 집이 많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장님이 쓰고 계세요. 네, 쓰고 계시는 요 부분도 그래도 내부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삼나무인지 루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부 마감도 신경 쓴 좀 티가 좀 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공간 또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 공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다음 공간은 아까 보신 그 철골조로 된 건축물 지상에 위치한 사장님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네, 여기 뭐 운동 시설도 좀 있고 인조잔디 다 깔아 놓으셨네요. 또 네, 또 데크가 이렇게 넓게 2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뭐 뷰가 더 좋네요. 뷰가 더 좋고 여기 이제 사장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안에 보니까 음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면 역시 잔디로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셨는데 난로도 있고요. 굉장히 큰 스피커, 그다음 노래방 기계, 뭐 드럼. 예, 여기 이제 쿵짝쿵짝도 하시고 그래도 그 방음제, 뭐 흡음제 같은 것도 다 시공을 하셨네요. 요즘 최근에 그 집에 드럼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사장님 놀이터도 이렇게 구비가 다 돼 있습니다.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공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공간인데 히든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름통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기름통, 그다음에 각종 뭐 이제 창고 용도로 좀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 또 장작이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공간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이제 공구 창고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은 또 공구가 이렇게 굉장히 가지런히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좌측에 지하수 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탱크실도 이렇게 있네요. 네, 물탱크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측을 보면 구조 정말 특이하죠. 여기 또 욕실이 하나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좌측에 지금 또 뭐 계란판이죠. 이거 흡음재로 또 마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진정한 찜질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담해요. 굉장히 아담합니다. 어제도 찜질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온기가 아직 다 가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향도 굉장히 좋고요. 이 찜질방이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엽고 솔잎도 또 갖다 놓으셨고 밑에 구두를 보시면 여기서 불을 떼시고요. 또 온도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내부하고 같이 돼 있어서 보통 한 3, 40도 정도 이렇게 온도를 올리셔서 찜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이 공간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들? 네, 진짜 특이합니다. 네, 여기 또 오디오도 갖다 놓으셨고. 네, 아무튼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에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히든카드 아니면 특별부로 뭐 하여튼 뭐 이벤트성 공간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찜질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구조가 특이하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었고요. 일단 조망권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망권 너무 좋고 아신 역세권에 또 서울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썬룸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기는 뭐 카페로 또 꾸며 놓으시면 굉장히 예쁘겠네요. 네, 아무튼 좀 특이한 매물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예, 저는 또 항상 좋은 매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요.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늘 좀 조심하시고요. 예,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